땀은 뭐냐면 생명체 구성 물질 규칙성이에요. 지각의 구성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 생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다 뭐가 있더라 탄소화합물 유기물로 구성된 것들이 있더라 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치? 이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 그러면 생명체가 어떠한 구성물질로 되어 있느냐 라는 것부터 봐야죠 일단 먼저 생명체 어떠한 원소로 되어 있다 생명체는 어떤 원소로 되어 있다? CHONPS 등등 이런 원소들 약 몇 가지? 약 20여 종의 원소들로 대부분 이제 20여 종 되는 거고 그보다 좀 더 많은 원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다양한 원소들을 통해서 생명체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종류를 몇 몇이 한번 살펴보자면 생명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가장 많아? 물이 가장 많습니다 물이 가장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물질들이 있어? 단백질이나 지질이나 핵산이나 혹은 뭐 탄수화물 무기염류 이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영양소 배울 때도 봤고 우리가 구성하는 게 어떤 물질이 있느냐도 봤는데 이러한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중요한 뭐냐면 단백질부터 어디까지 탄수화물까지 얘네들이 다 뭐예요? 구성원소가 뭐가 들어있는 이 탄소가 들어있는 뭐다? 탄소화합물이더라 라는 거야 필수요소인 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뭐다? 탄소화합물이다 라는 거고 이걸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고? 유기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근데 이러한 탄수화물들이 이러한 명칭으로 존재하는데 일단 이 탄수화물들은 우리 몸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어떤 형태냐면 가장 그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에 있는 물질들이 있어 기본 구조들이 있는데 이러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위체라고 단위체 단위체들이 뭉쳐서 뭘 만들고 있냐면 고분자로 된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분자로 된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원자를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분자량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적 질량의 의미예요. 분자량이 얼마 이상인? 만 이상인 물질들을 우리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가지지만 굉장히 덩치가 큰 애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단위체들이 몇 개가 결합해 있느냐 혹은 종류가 어떻게 결합해 있느냐에 따라서 고분자 화합물의 존재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민산 같은 경우는 종류가 20가지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는 20가지지만 얘네들이 결합에 따라서 단백질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몇 천, 몇 만, 몇 십만 가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알겠나요? 네.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물질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그 중에서 주요한 물질 두 가지만 핵심적인 내용에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볼 거냐? 1번 첫 번째 볼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고기, 고기 덩어리, 혹은 콩이나 계란 이런 거 떠오르죠? 단백질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냐면 CHON 굳이 하나 더 낀다면 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알겠죠? 자, 단백질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단위체를 가질까?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백질 분해하면 뭐 나오죠? 아미노산이 나와요. 아미노산. 알겠죠?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입니다. 그럼 이러한 아미노산이 어떠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기본적으로 아미노산은 NCC 질소와 탄소 결합을 이루어져 있고요. 이 결합 가지로 가지가 이제 뻗어 나와 있는데 H 이런 식으로 뻗어 나와 있고 이쪽에 수소 있고요. 여기에 R이라고 해가지고 원소는 아니고 좀 다른 형태의 물질이 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뭐가 있냐면 산소가 있고 이쪽으로 OH 이렇게 결합해 있는 형태가 뭐다?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알겠나요? 이게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인데 자, 명칭에 따라서 구별을 하자면 여기는 R. 우리는 이 R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R을 부르는 명칭이 곁사슬이라고 불러요. 곁사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곁사슬이라고 부르고 있고 각각 양쪽에 있는 이쪽에 COOH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NH2 이 부분을 각각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여기랑 여기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여기를 작용기다 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각각이 의미하는 건 뭐냐? 곁사슬이라고 하는 건 얘는 뭐에?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구조는 다 똑같이 생겼어. 여기 NH2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구조인데 여기 있는 곁사슬이 어떠한 물질이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러한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느냐? 20여 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어떠한 결합을 형성에 따라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게 되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곁사슬을 보면 어떤 아미노산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추가하자면 이 곁사슬을 바꾸면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곁사슬이 바뀌면 다른 아미노산이 돼요. 이게 바뀝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는 이렇게 곁사슬을 바꿀 수 없는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어? 8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해. 그럼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먹어서 섭취해줘야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작용기는 뭘 의미하냐면 분자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분자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꼬랑지의 모양을 보고 이 분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NH2 뭐 이런 거 있고 여기 또
H 있잖아. 이거 외에도 뭐 이제 이렇게 해서 OH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작용기라고 하는데 NH2 얘는 이름이 뭐냐면 아미노기라고 해.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을 띠냐면 얘는 염기성 물질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COH 이거는 카복식이라고 해요. 카복식이 이건 뭘 띠냐면 산성을 띠어요. 그리고 여기 OH는 수산화기라고 하는데 뭐 수산화기 혹은 알코올기 혹은 하이드록시기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얘는 어떤 성분이냐면 알코올 성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지난번에도 봤던 물질 중에 어떤 물질이 있었냐면 에탄올이 있었어요. 에탄올 C2H5OH 인데 굳이 이거를 나눠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쓰면 돼? C 두 개에 H 몇 개에 여섯 개에 O 하나로 써도 된단 말이야.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쓰는가라고 보니까 이 뒤에 뭐가 있어? OH가 있죠.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아 얘가 무슨 성질을 띠는구나? 알코올 성질을 띠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써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시성식이라고 성질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시성식 알겠나요? 나머지 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작용기라고 하는 건 뭘 결정한다? 분자의 성질을 결정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분자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무슨 작용기라고? 아미노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뒤에 있잖아. NH2. 그치? 무슨 성질을 띈다? 염기성을 띠고. 아미노기가 어떻게 생겼다? NH2.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여기는 뭐라 그래? 카복식이라 그래. 카복식이. 얘는 산성을 띠고.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 COOH. 이런 구조를 띠더라 라는 건데 보니까 염기성도 있고 산성도 있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했을 때 아미노산은 어떤 성질을 띠요? 염기성이야? 산성이야? 애매하죠? 두 가지 성질을 다 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두 성질을 다 띈다고 해서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성질을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단위체잖아요. 이게 모이면 이제 뭐가 돼? 고분자 화합물, 단백질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어떤 특이한 결합을 하나 구성을 합니다. 단백질. 특이한 결합을 구성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결합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 H 이쪽 H 여기 위에 H 붙어있고 여기에 R1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아미노산이 있고 그 다음 이쪽으로 OH 있고 아래로 두 개 O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야. 여기는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고 그 옆에도 또 결합을 하려면 아미노산 하나 더 있어야겠지. 그럼 그 옆에도 이제 아미노산을 데리고 옵니다. 옆에 또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고 C H C O H 이쪽으로 R 2 O 됐죠? 됐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형성하는데 결합을 하려고 봤더니 결합을 할 수가 있어 없어? 결합선이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는 결합선이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있는 물질을 없애고 결합선을 만들어야겠지. 봤더니 여기 뭐 있고 OH 있고 여기 뭐 있어? H 있잖아. 그럼 둘이 빠져나가게 되면 뭘 형성을 하겠어? 빠져나가면 뭘 만들까?
뭘 만들겠어요? 뭘 만들어? 물 만들겠지. 그치? 물이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밑에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이어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자, N, C, C. 이쪽으로 O. 여기에 R1, H고, 이쪽으로 H. 여기에 H. 이렇게 있겠지. 여기 이제 어떻게 됐어? 공락, 비어있는 곳이 생겼잖아요? 그치. 이쪽도 마찬가지로 N, 이쪽으로 H, 여기 C, H 있고, R2, 그 다음에 이쪽으로 C, O, OH. 그 다음에 이쪽도 어때? 뭐 생겼어? 빈 공간이 생겼지. 그럼 이제 이빈 공간이 생겼으니까 결합선이 지금 어떻게 됐어? 없어졌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결합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볼게요. 어디만 볼 거냐면 이렇게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볼 거야.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의 결합 형성이 돼요? 어떤 식의 결합 형성이 돼? C O 있고 결합선 만들어지고 N, H 이렇게 만들어지지. 요것만 딱 보면 떼서 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 뭐야? 요 결합 있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래서 아민산은 무슨 결합에 의해?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단백질을 형성을 하지.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두 개, 아민산 두개 붙어 있으면 다이펩타이드. 다이라고 하면 이를 의미하거든. 세 개면 트라이펩타이드. 한 10개 이상 있으면 올리고펩타이드.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걸 이제 우리는 프로테인,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형성을 했잖아. 이것도 뭔가 명칭이 있겠지. 명칭이 있겠죠? 자, 어떤 명칭이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이 빠져나왔잖아. 탈수. 합쳐졌죠? 축합. 부르고 있습니다. 되겠나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다. 자, 이어서 할게요. 이제 펩타이드 결합까지 봤죠? 그래서 이게 뭐야? 단백질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단백질을 우리가 어디에 활용을 하느냐? 어디 활용을 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뭐야? 어디에 써먹을 수 있어? 단백질 일단 뭐예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에너지원으로 쓰이죠. 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그램당 4킬로칼로리에 열량을 넣을 수가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쓰여? 우리 몸을 뭐 하더라? 구성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원형질을 구성한다라고 해요. 우리 뭐 살덩이 가고 단백질이잖아요. 그다음에 뭘 하냐면 생리작용을 조절해 줘. 이제 이건 어떻게 조절해 주는 거냐면, 단백질이 뭐의 재료냐면 효소나 호르몬이나 그다음에 항체나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
이런 거에 재료가 되는 단백질이. 그럼 여기서 중요한 효소라고 하는 거는 뭐에? 뭐에 관여해?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활성화를 낮춰주잖아요. 그 다음에 호르몬은 말 그대로 이제 뭐 항상성 조절해주지. 항체는 뭐 우리 몸의 방어.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해주죠. 운반. 이런 걸 담당하게 된다. 그 재료가 뭐다? 단백질이다. 근데 이 단백질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열이나 pH에 민감하고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변성이 자주 일어나요. 변성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몸에 구성하는 이런 물질들이 다 단백질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버립니다. 달걀 같은 거 삶으면 원래도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니까 체온이 많이 올라가면 돼야 안 돼. 또 너무 떨어지면 돼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서 항상성 조절도 하는 거고 또 비열이 큰 물이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단백질 봤으니까 두 번째 물질 뭘 볼 거냐? 두 번째는 핵산에 대해서 볼 건데 핵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CHONP라고 하는 이러한 구성 원소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단백질도 단위체가 있었죠. 핵산은 단위체가 있을까 없을까? 단위체가 있겠죠. 그래서 핵산의 단위체는 뭐냐 그러면 핵산의 단위체는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생겼냐? 아민산 구조도 봤으니까 뉴클레오타이드 구조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생겼어. 인산, 당, 염기. 이게 세 가지 구성이 돼요. 각각 명칭이 뭐라고? 여기가 인산, 그리고 당, 염기.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인산 1, 당 1, 염기 1 비율로 만들어져 있더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냐면, 자,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렇게 염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산이 당과 또 결합이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염기랑 결합이 되어 있고, 또 밑에 인산이 있고, 당이 있고, 염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결합을 해 있는 이 구조를 그럼 뭐라고 하겠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겠죠. 이 가닥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자, 이러한 핵산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가 있냐면, DNA와 RNA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다고 할게요. DNA와, 그 다음에 RNA. 이 둘은 왜 이렇게 명칭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 거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총 네 가지 정도를 봐요. 네 가지 정도. 첫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 당의 종류가 달라요. 당의 종류가 다르죠. 여기 사이에 있는 당이 어떻게 다르냐. DNA는 디옥시리보스당이라는 거. 디옥시리보스당. 알겠죠? RNA는 그냥 리보스당이에요. 여기서 디옥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디 없다, 옥시, 산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RNA에 비해서 디옥시리보스당, 리보스당은 디옥시리보스당보다 산소가 하나 더 많아요. 이쪽 요 라인에 산소가 하나 더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가 당의 차이를 보자면 여기 이제 H 이렇게 있는 게 디옥시리보스당이고요.
D5D5쌍이고요. D로 쓸게, D. 그 다음에, 당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OH가 붙어 있는 게 리보스당이에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아, 요거 하나 차이야. 이게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로 무슨 차이냐면, 염기 설, 염기 차이에서 염기. 이 염기라고 하는 게 유전 물질을 구성을 하는데, 종류가 그렇게 썩 많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DNA는 A, T, C, G.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아데닌이라고 하고요. T는 티민. C는 사이토신. G는 구아닌이라고 불러요. 알겠나요? 이렇게 구성이 되고, RNA는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냐? A, U, C, G. 이렇게 되는데, 자,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다 똑같은데, 티민 대신에 뭐가 들어있냐면, 유라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게 두 번째 차이.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구조의 차이가 있어요. 구조. 어떤 구조냐?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요. 그리고 RNA는 단일 가닥.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DNA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 가닥이 꼬여있는 구조예요. 이게 DNA. RNA는 그냥 하나의 가닥만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리고 DNA나 RNA를 보면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맞물려 있는 사이에 보면 이렇게 따닥따닥 나와서 맞물려 있는 이런 구조도 있어요. RNA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있고.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염기 같은 경우에 여기는 뭘 의미하냐면 이건 유전 물질을 담고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 이 염기 서열에 따라 유전 정보가 달라지게 되고요. 여기 보면 길게 이어져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여기는 골격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골격을 이루고 있냐면 여기가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산과 당은 골격을 이루고 있고 여기 염기는 유전 정보를 담당을 하더라. 근데 그 유전 정보가 어떤 형식으로 전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A, T, G 이렇게 왔고 이쪽이 C, G, A라면 반대편은 뭐가 오느냐? 여기에 짝꿍이 오게 됩니다. A의 짝꿍은 누구냐면 T예요. 그럼 T의 짝꿍이니까 뭐겠어요? A가 오겠지. 그 다음 G랑 C랑 짝꿍이에요. 여기 C가 오면 반대편은 뭐가 오겠어? G가 오겠지. 여기는 C, 여기는 T.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걸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상보조적 결합이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RNA와 DNA가 결합할 때도 이러한 상보조적 결합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빨간색이랑 결합을 한다고 하면 여기 초록색에 있는 RNA는 어떻게 되겠어? A의 짝인 누가 오겠어? U가 오겠죠. RNA는 T가 없으니까. T가 오니까 이쪽은 A. 여기는 G 오니까 뭐 오겠어요? G 오니까 뭐? C. 여긴 C 왔으니까 G. G니까 C. A니까 U. 이런 식으로 오겠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DNA와 RNA는 왜 이런 구조가 다르고 염기도 당도 다르냐? 그건 바로 역할의 차이 때문이에요. 자, 역할. 역할보다는 기능이라고 합시다. 기능.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DNA는 이거는 핵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그러니까 핵 속에 고이 모셔놓는 거지. 매우 중요한 원본자료. 그럼 이 원본자료 함부로 유출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내 몸에 살게 보니까. 그럼 내가 이주는 거 필요할 땐 어떻게 하겠어? 원본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복사해서 나가야겠지. 원본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RNA입니다. RNA 뭐라느냐?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줘요.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왜 그럼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되느냐? 유전 정보를 통해서 뭘 만드냐면 단백질을 합성.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그럼 핵산이 하는 일은 뭐다? 핵산 어떤 일을 해요? 유전 정보를 뭐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전달 및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더라. 이게 핵산의 역할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왜 이러한 일을 해주는 거야? 단백질 합성에서 어디다 쓰려고? 얘네들 만들려고. 단백질 구조에 따라서 얘네들이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생명체의 구성물질은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